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곳은 통영의 명소 남망산 공원입니다. 이곳은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강구안입니다. 강구안에 새로운 명소가 될 강구안 보도교가 놓여 있습니다. 강구안을 횡단하는 보도교는 2023년 3월에 준공되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안하게 보도교에 올라왔는데요. 강구안 일대를 바라보니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될 정도인데요. 흔히들 밤이 가장 아름다운 항구는 여수항이고요. 낮이 아름다운 항구는 통영의 강구안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다리에는 조명시설도 있어서 야경도 상당히 아름답겠네요. 정말 많은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사랑받기 충분하겠습니다. 강구안은 육지로 바다가 깊숙이 들어온 항구이지요. 바닷물이 넘실대며 고깃배가 줄을 지어 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구안 브릿지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걸어갑니다. 강구안 친수시설, 그러니까 주변 정비를 아주 잘해놓았습니다. 거북선과 판옥선을 재현해놓았는데 유료 입장이군요. 조금 허접한데도 성인 입장료가 2,000원이라 그냥 지나갑니다. 산뜻하게 조성된 통영문화마당은 시민휴식처로 손색이 없겠군요. 강구안 브릿지를 거쳐 강구안 일대를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반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느긋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남망산 공원으로 갑니다. 남망산 공원 입구는 약간 경사진 언덕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각공원 입구에는 위안부 소녀 석상이 세워져 있군요. 이 일대를 통영 남망산 조각공원으로 조성해 놓았답니다. 커다란 건물은 많은 공연이 열리는 시민문화회관입니다. 통영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문화공간인 셈이지요. 실록이 우거지고 연산홍이 화사하게 피어 있군요. 화려한 불빛쇼를 펼치는 디피랑 매표소를 지나갑니다. 물과 대지의 인연이라는 박종배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가 디지털 테마파크 디피랑의 시작 지점이랍니다. 밤에는 현란한 불빛들이 반짝거리는 구간이지요. 청마 유치원 12가 산책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디피랑은 디지털 미디어 쇼를 하는 곳을 의미하지요. 19시 30분에 오픈하는데 입장요금은 15,000원이라는군요. 불빛쇼가 없는 낮에는 당연히 무료로 입장을 한답니다. 토지대장군이 지키고 있는 잊혀진 문이라는데요. 유물을 찾아 모험하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생각나네요. 이곳은 반짝이는 숲이라고 하는데요. 야간에는 홀로그램과 프로젝션 매핑 등 디지털 조명 기술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거대한 나무 둥지를 나타낸 조형물은 오래된 오동나무인데요. 역시 밤이면 위에서 빛이 쏟아져서 멋진 쇼가 펼쳐진답니다. 상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죽방념 형태로 꾸며 놓았군요. 오래된 오동나무 위에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조망해 봅니다. 통영의 앞바다와 그 건너 미륵도까지 내려다 보입니다. 숲 하늘길이 남망산 정상까지 테크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규격장 훈련소 같은 그물 구간은 지나기가 성가실 정도인데요. 모험을 좋아하는 어린이나 젊은이들은 좋아하겠습니다. 숲 하늘길은 아름드리 소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데요. 소나무로 둘러싸인 2층 정자 수양정이 정상에 있습니다. 수양정에서 바라보는 통영항의 모습 또한 일품입니다. 자연과 함께할 수 있어 남망산 공원이 돋보이나 봅니다. 정상에는 1953년 6월에 세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통영시를 한때 충무공을 나타내기 위해 충무시라 했답니다. 그만큼 통영은 이순신 장군과 인연이 깊은 곳이지요. 이것저것 둘러보느라 남망산 공원은 지루할 틈이 없군요. 평탄한 공간에 울창한 숲이 있는 훌륭한 휴식 공간입니다. 전시된 조각작품과 시비도 많아 예술적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남망산은 통영의 남쪽 맞은편에 위치하는 산인데요. 단순히 남산을 뜻하는 남망에다 산자를 붙인 이름이랍니다. 남망산은 해발 80m의 나지막한 산에 지나지 않지만 디피랑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답니다. 남망산 조각공원이 품은 디피랑 야경이 궁금해집니다. 언젠가는 디피랑 불빛소를 보러 다시 찾아와야겠습니다. 창원 1일의 친구들과 함께한 하루가 서서히 마무리됩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